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글로벌 라이브 3부. 이번 시간은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다고. 이 일도 있었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예. 저희가 서버가 터져서 그렇군요.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방송이 좀 중단되는 초유의 예. 상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슈카캐슬에 그런 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하다 보면 유튜브 개인 방송할 때 한번 예, 있죠, 있었죠. 봤는데요? 저희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이유가 그 주가가 올라서였나요? 뭐 그냥 이래저래.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이제 어제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은 이제 8일 만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그 아마존이 거의 상한가의 그러네요. 느낌으로 예, 올라가는 바람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예, 아마존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또 시간에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어허.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지난 시간에 그 아마존 CEO 변경에 대해서 맞아.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CEO 변경이 어떤 또 다른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아마존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앤디 제시가 지금 이제 새로운 CEO로 왔고 네. 이제 제프 베이스 형님은 일단은 이제 예, 물러났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간 지금 보면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 애플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못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은 아마 아마존이 오늘도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애플은 제가 보기에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찍지 않을까 해서 빅테크는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고 오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워낙 대한민국에서 주린이 분들이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까지 워낙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단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파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준비된 내용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중국 정부 규제로 바이트댄스 아시죠? 틱톡에 예. 틱톡을 소유한 회사 미국 상장을 포기한다는 예, 그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포기요? 예, 안 하는 거죠. 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으로 가면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상당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중국 기업,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모호한 입장에 와 있어요. 중국대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 또한 중국 기업,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장했는데 양쪽에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끝난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딱 끝난 그 그림이 아마존 확 들어와요. 아마존만 4.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색깔이 거의 뭐 정말 형광 녹색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애플도 1.47%가 올라오면서 일단은 상승에 좀 힘을 가하는 모습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0.00% 아십니까? 0.00%?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00%예요. 보합이라는 뜻 아닙니까? 보합인데 0.00%에 앞에 플러스가 붙습니까? 그냥 원래 안 붙어요. 원래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0.00%로 네. 이렇게 나올 숫자가 있을까요? 아. 대단하게 거의 딱 멎은 거죠. 멎었다. 예, 아. 어제 종가가 전일과 똑같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구글 좀 올랐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계속 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무서워서 손이 닿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코인 못 캐니까 GPU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많았는데 전 정말 또 의외네요. 일단은 뭐 지금의 앞으로 또 모습은
일단 암에 대한 인수의 결정, 그다음에 아, 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가 전부 다 이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래픽 칩에서 일단 지금은 다음에는 뭔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걸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미 지금 $1,00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표가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000는 어렵겠지만 뭐 한 $90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간다. 그다음에 일단은 7월 19일, 20일부터는 이제 주식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4분의 1로 분할됩니다. 곧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어제는 또 에너지가 잘 가다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 종목이 빠졌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주가 빠진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는 1.3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1.345%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주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현재 1.345.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2월 이후 최저치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3월 31일 날 1.746을 찍었을 때 이제 1.8도 보고 1.9도 보고 연말 가면 2도 볼 것이라 네. 했는데 오히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연말이 좀 멀었습니다만 1.34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거 의외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네. 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뭐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오늘 원래 이제 FOMC 의사로 앞두면 보통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미리 전해지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의사록 안에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담겨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얘는 말을 계속 바꿔. 또 소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믿고 지금 이제 국제 순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테크 종목의 가격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주는 반대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모건스탠리가 9월이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거로 예상한다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좀 보자.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9월 달에 한번 조금 덜컹거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건스탠리는 태생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아이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345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두 분 나오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과 가치에 대한 어떤 이런 조합 그다음에 네. 많이 벌어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그 밸류가 성장을 10% 이상 앞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제 날짜였죠.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장이 16.4% 그다음에 밸류가 14.9%로 성장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초월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게 오랜 기간 2월부터 한 6개월 동안 가치가 앞서가다가 역전당한 건데요. 이 흐름이 쭉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 기간 저는 성장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테크 쪽에 대한 실적. 근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장주의 좀 상승이 더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사진 찍어갖고 다 놓으시면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7일 날 애플, 28일 날 페이스북, 29일 날 구글 아마존. 거의 7월 달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부 다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잘 나올 걸로 보이지만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게 보는 것들이 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 실적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떤 기업에 배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장본부장님이 예전에 추천했던 거는 나름 뭐 전 큰 많은 돈은 못 넣었지만 다 골고루 다 거의 다 샀어요. 제가 뭘 얘기했었나요? 뭐 아니 뭐 여기서 또 대놓고 얘기하면 또 좀 그런데 제가 진짜 저는 그래서 예. 늘 장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사션이 상당히 네. 궁금하긴 한데 예. 제가 아는 분들이 이 대부분 이 금융주의 매수를 오히려? 하실 때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거니까 아니면 여름 되면은 백신이 퍼지면은 금리가 오를 거니까 금융주가 좋을 거다 이 논리로 정말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금리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는 일단은 10년물 장기 금리가 빠지면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이 감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지금 금융주가 어쨌거나 6월부터는 지금 배당과 자산주 매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쭉 이어지느냐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지금 약간 덜컹거림이 있지만 델타 변이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 지금 좀 감소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 약간 주춤할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금융주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탑 50 종목 안에는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고 하나가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버크셔에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 버크셔에스가 금융주라고 해서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버핏 형님을 추종하다 보니까 매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융주가 상당히 조금 재미없는 주식으로 좀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가져가는 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금융주가 있지만 정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XLF라고 하는 대표 ETF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디디 글로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어제 이제 주가 대부분 하락했죠. 근데 디디 글로벌 때문에 중국의 모든 기업들, 중국이라고 하면 다 빠졌습니다. 어제 중국 기업들은 다 빠졌는데요. 자, 말도 안 돼. 그냥 빠진 거죠. 이제 알리바바가 2.82%, 핀티오디오가 5.12%, 진동닷컴이 5.04%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중국 기업들이 어제 순환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한번 중국 당국에서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오, 우리의 예, 해외 상장한 기업들이 우리의 정보를 빼간다. 뭐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하면서 마치 새 상장한 기업들을 마치 이제 그 정부의 정보를 빼나가는 네. 주범으로 인식하는 그런 듯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큰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거죠. 국가 안보를 때 내세우니까 다 이제 별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시중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언론들이 디디가 잘못했다. 오. 이거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244개인데 이 전체 기업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디디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하락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갔고, 원래 기술주에 대한 규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또 이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3월 24일 날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3월 24일은 미국이 SEC에서 이거 그 홍콩과 미국에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 기업 책임법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만든 법이거든요. 트럼프가 중국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기업인 만든 법인데, 이게 이제 미국 소송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지만 외부 감사인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 미국 감사 법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기업이 중국한테 회계를 감사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 그러니까 외국 정부 기관, 그러니까 중국이 소유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옥죄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옥죄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옥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규제 강화 때문에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대체 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디디가 다시 한번 4.16%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여쭤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디디 같은 회사가, 아 뭐 텐센트라고 하자고요. 저런 양쪽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미국 상장했던 걸 퇴퇴퇴 철회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돈을 다 환불해줘야죠. 환불해주는 거예요? 네, 돌려줘야 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액면가로 환불해주는 거 아니면 시가로? 아, 액면가라는 건 없고요. 그게 시가로 해줘야죠. 오. 액면가로 하면은 그래서 도둑놈이죠. 그거를. 아,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서 예전에 저기 그 일론 머스크가 나 이거 테슬라 그냥 그 프라이빗 하겠다. 다 상장 폐지시키고 돈 돌려주겠다. 그때
400몇 달러 자기 트위터 네. 썼어요. 이거 다 들어주고 아. 끝내겠다 해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SEC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게 중국 기업이 들어온 이유가 뭔가 자본 조달을 해서 들어온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네. 쉽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3월 24일 나왔던 SEC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중국 기업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좋아 그렇게 해. 우리는 그 사이에 다 미국 자본 다 빼먹고 나가면 끝이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도 앞제고 옥죄고 있는 판에 중국 자체에서 옥죄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 244개 기업들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가 원래 뉴욕 상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오늘 날짜로 해서 상장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홍콩으로 가겠다라는 발표했습니다. 아,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뉴욕과 같이 홍콩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뉴욕은 포기하고 홍콩으로 가겠다. 홍콩에만 상장하는. 홍콩에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요. 디디가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마지막 기술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어려운 그러니까 굳이 중국 정부의 어떤 눈을 벗어나면서까지 상장을 시킬 기업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 중인 모든 기업들이 다 빼고 있는 서류를 빼고 상장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잘못하면 올해는 정말 큰 어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통한 상장이 거의 안 보일 걸로 그런 예상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바이트댄스는 굉장히 뭐 훌륭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금 중국이 정부가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하고의 어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제가 이미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에 들어와 갖고 여기 좀 물을 흐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려주셨어요. 아 미국은 액면가가 없대요. 전 몰랐어요. 파벨이요. 액면가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네, 어차피 진짜 정해야죠. 네 정해야 약간, 되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 시가로 해서 그 상장을 폐지하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거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한번 기록적으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분위기 바꿔갖고 이제는 뭐 애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애플이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165에서 17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요 문구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역사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가 시장을 상승했던, 예, 능가했던, S&P500을 능가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매수 시작하자라는 얘기하면서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역사상 최고치의 2.11% 밑에 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잘하면 오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분 오시기 전에 네. 그 6월 말쯤에 우리 이프로님 계실 때 애플은 그때 당시로 치게 되면 전주에 역사상 최고치에 올 거라고 제가 한번 예언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는 아니었고 이번 주에 올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이번 주에 예, 뭐 재차 예언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안 되면 다음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저는 매일 나올 거니까 예. 계속 연기하면서 예, 틀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미 시간에서 1%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제 7일 동안 올라간 이후에 S&P 500이 7일 동안 올라갔던 기록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안 돼요. 어떨 때는 7월 9일 동안 올라간 적도 있었고 1955년 6월 23일에는 9일 동안 올라갔답니다. 64년에는 7일 동안 올라갔고요. 64년 또 9일 동안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쭉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7일 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S&P 500이. 그 다음에 얼마나 됐냐, 시장 흐름이 좋아졌냐를 보는 통계인데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7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간 S&P 500의 기록을 세운 다음에 1년 후에는 100% 올라갔습니다. 100%. 주가 지수가 100%에 네,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폭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네네. 100% 확률로. 아, 100% 한 확률로 번도, 올라갔다? 예, 단 한 번도 조정받지 예. 않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평균 11.1%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 7일 이후에 아까 하루 빠졌지만 올해 지금부터 1년 동안 보게 되면 결국 시장이 1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통계를 갖고 있다. 물론 통계죠, 통계. 통계지만 기본적인 통계니까 좀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런 통계가 되게 많아요. 별 통계를 다 냅니다. 뭐 그래서 뭐 엑셀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엑셀만 돌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해에 주가가 좋았다는 거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7일 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언제였죠? 한 2주 전에 나이키 실적에 나온 다음에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신발을 태우고 뭐 중국 분들이 뭐 불매 운동하고 하면서 우려했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나이키가 15%가 올라간 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게 이렇게 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식한 주식이니까. 나이키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네. 큰 주식이 15%가 하루에 올라간다. 네, 하루에 올라간다는 거. 얼마 이제 무지막지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드릴 거 뭐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나 나이키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통 국내 주식 하듯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작근의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미국에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30분봉을 제가 쭉 놔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봉이 쭉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점점 내려오지 않죠. 네. 잘 버티고 있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뭐 총알바지가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 기업에 대한 또 한 번의 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얼마나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지 기준 삼지 마시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예, 따라 사는 게 정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게 아니야. 뭐 좀 떨어지면 사겠어 하다가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솔직히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못 삽니까? 근데 겁이 좀 나요. 겁이 난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겁이 난다는 건 뭐냐면 차트를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차트는 가깝고 실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실적은 멀고. 예. 아마존 오늘 저한테 산다고 물어보면 저는 100% 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저런 말들을 듣고 샀다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주식이 뭐 슈카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자는 게 맞아요. 정석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세력주를 탐색하고 무슨 차트를 그어갖고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뻔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면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그럼 얼마 올라가면 사실 거예요? 그건 그렇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는 사고 언제는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은 일단 담고 보자. 특히 이제 S&P 500 내는 종목들은 사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습관이 돼버리면 적어도 우리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후회 없는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갈등하거나 예,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좀 모습 보이자 말씀을 좀 드려보세요. 장본부장님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장본부장님은 업계에 뭐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엔비디아 같은 저런 차트를 보면 겁은 안 나세요? 아니 그거 저는 진짜 왜 갑자기 말을 다 아니 저거 아니 그거는 뭔가 표정이 살짝 지금 굳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제 이제 그 이게 좀 어떤 그런 과거에 네. 우리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뭐 기관 외국인 개인에 대한 그 연말 결산하면 수익에 네. 대한 차이. 네. 근데 우리는 늘 당하는 거야 외국인한테.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들어갔던 중국 후광통에 너무나 크게 당했던 그런 기업들. 아, 예. 그 다음에 사실 유가가 또 2014년 15년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유가 정부 한양에 들어갔던 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걸 또 한 번에 만회해보자. 지금은 아닙니다만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또 투자했던 열풍들. 그때 또 다 또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쌓이고 쌓여갖고 이제는 이제 이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강해지신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1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 너무 세,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얘기를.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 거예요, 얘기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적이 없는 기업을 차트가 높은 거 샀다고는 그건 정말 겁나겠죠. 근데 이미 실적이라는 어떤 증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 IB가 증명해준다 그러면 네. 우리는 그 편하게 사는 게 저희는 투자자들로서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했습니다. 요 나이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 장이 열렸습니다. 예. 아, 열렸습니까? 예. 잠깐만요. 진짜 열렸어. 진짜 열렸네요. 아유, 제가 어제는 확인 못해가지고 오늘부터 보고 있었어요. 예, 잠깐 보고 기사를 또 보고 오겠습니다. S&P 500이 0.22% 올라갑니다. 어제 조금 빠졌지만 오늘 다시 플러스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우만 0.06% 마이너스. 아마 금융주에 대한 조정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은 0.61%로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와. 역시 뭐 안 봐도 아마존, 애플 같은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요. 그럼 먼저. 예.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앱인데요. 아마존이 1.21% 벌써 1%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애플도 1%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64, 뭐 구글 0.86 다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스름한 게 다 여기 있는 게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물, 30년물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34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주춤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커 아메리카 같은 거 한 1.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들은 색깔이 그렇게 뭐 녹색도 없고, 예, 붉은색도 없고, 예, 우중충한 색깔이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 소식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그 헤드라인 뉴스에 보니까 S&P 500이 어제 하루 그 이제 상승을 멈추고 테크 주식이 일단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네. 6월 달 FOMC 아까 예. 말씀드렸 의사록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대본 에너지, 옥시덴타 페트롤입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어제 좀 중간에 밀렸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답니다. 유가에 대한 반등을 등이 없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디디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디가 역시 다시 한번 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러다가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상장을 다시 접는 게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월풀은 이제 백색 가전 유명한 기업들이죠. 월풀은 JP모건 체이스가 탑픽을 제시하면서 이게 월풀 같은 경우에는 월풀이나 한국판 하이마트인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왠지 세탁기가 좀 후져 보이는 거예요. 네. 바꾸고 에어컨 바꾸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가전 제품 만드는 기업들 혹은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고요. JP모건 체이스의 목표 주가는 278달러 28%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했죠. 요 두 가지 큰 IB가 현재 10년물 국제 수익 내려오면서 아까 주가 좀 빠진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5 정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10년물 국제 수익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 북미 쪽이 그렇게 날이 뜨겁다. 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전 제품 쪽이 뭐 예를 들면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캐나다의 밴쿠버 쪽 거기가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니었거든요. 뭐 50도를 간다든지 근데 그쪽은 에어컨이 원래 없어요. 맞아요. 캐나다는 그리고 마치 텍사스가 그 온도 뭐죠 그 난로가 없듯이 거기 한번 조금만 추워도 막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차에 F150에 꽂아갖고 막 이렇게 히터를 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갖고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은 무조건 많이 사는 걸로 지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월풀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판매하는 기업들 베스트바이 같은 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대부분 다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S&P 500 내에서는. 그냥 오늘은 뭐 준수하게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보여드릴까요? 페이팔이 오늘 1.65%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지금 비자카드 역사상 최고치, 페이팔 역사상 최고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역사상 최고치 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래도 미국 소비 쪽이 뭐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사람들이 뭐 카드 쓰고 네. 나가서 긁고 하는 게 네. 많이 되다 보니까 저쪽 소비 쪽 관련해서 지금 결제 기업 같은 데가 다 되는 거죠. 최고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이 카드사들이 보통 그 카드로는 안 합니다. 안 하나요? 네, 카드로는 하는 거는 그 제휴를 맺은 은행이 하는 거고요. 아주 잘 믿죠. 뭔가 떼입 같은 거 안 합니다, 얘들은. 그냥 쓰면 긁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받지 절대 위험한 거 안 하는 아주 얄미운 회사가 비자 마스터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카드를 못 쓰니까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 실적은 뭐 정말 좋겠죠. 왜냐면 이제 지나가면 긁으면 수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카드로는 안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금융업종에 지금 S&P 500 맵에는 금융업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자 마스터카드는 원래 기술주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예. 네. 긱스라고 하는 그 표본 모델을 보게 되면 분리상에는 기술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빅테크가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바람에 오늘도 역시 시장 흐름은 예,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금리가 오른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뭐 한동안 바뀌는 느낌이 있었는데 금리 좀 내려가고 다시 성장주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좀 이미 지났던 한번 그 S&P가 쭉 상승세를 타는 그 모습이 좀 다시 돌아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막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은근히 데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그냥 시장을 멀리 한동안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워낙 실적이 좋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 한 2년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은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오히려 올해 2분기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어질까라는 그런 예,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면 특별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망가뜨릴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많은 분들인데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편안하게 가자고 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거는 S&P 500의 보통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 뭐 신규 상장 종목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또 다른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뭐 교수님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은 뭐 저기 이 정도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네. FOMC 회의록에 이제 촉각을 예, 그 곤두세워 봐야죠. 제가 질문 좀 역으로 네. 들어도 상관없을까요? 예예. 예. 보통 3일이 되면 이제 느낌이라는 게 소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하고 축하님은? 아 저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3일째 진행한 지 3일째 예, 예, 예 교수님 저부터요? 예, 아, 예. 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 예. 솔직히 뭐 아, 저는 그래도 이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물어봐 드려야 될 게 있고 예.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관심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괴리감이 솔직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고 정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 그래도 축하님하고 저는 방송할 때 너무 편했거든요. 다른 방송 했을 때 예, 예. 텐션도 솔직히 둘이 잘 맞았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잘 못 맞춰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한 게 개인 방송할 때는 이렇게 점잖은 텐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모니터링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너가 오두방정이다. 다들 점잖은데 그 이렇게 좀 말이 좀 세고 뭐 그렇다 그래서 아 조금 더 잠잠하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휴가 덕분에 네. 오히려 밤에 약간 다운될 수 있었던 게 기분 좋게 아, 딱 장 네. 공부하고 아, 딱 끝내다 네. 좋다거든데. 제가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점잖은 사람인데 이 가끔 이 개인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텐션이 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너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는 좀 점잖은 진중한 이런 학생의 모습으로 이제 교수님과 위원님들 좀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호흡 잘 맞춰서 좋은 방송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미국 투자, 해외 투자, 또 그 중국 투자에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더 좋은 뉴스와 또 새로운 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 참가해 주신 우리 박정호 교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장우성 본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